우연히 인터넷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더니 왔는데, 이 보이면 책 제목이 긍정의 말이 몸을 살린다. 참, 그 저하고 딱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긍정의 말이 몸을 살린다. 그리고 밑에 조그만 글로 몸은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오, 이 사람도.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뇌종양으로 고생하다가 뭐 이 치료 저 치료 해봐야 안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지금부터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자.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다나버렸대 뇌종양이. 그 경험하고 참. 몸은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좋은 말.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은 다 무슨 어떤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읽는다든가 듣는다든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나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이런 의무적 신앙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상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무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참 긍정의 말이 몸을 살린다. 이 말은 뉴스타트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긍정의 말이 몸을 살린다.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뜻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들의 몸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이분은 일반적인 말로 긍정의 말이 몸을 살린다. 이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의 말이 유전자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이 말도 역시 몸이란 것은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변한다. 이 말이죠. 참 재미있는 책. 그래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주문해서 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 나이가 78세인데, 이렇게 볼 책도 많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요? 많아. 근데 이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 보면 하루가 지겨워. 그래서 우리 여기 박노진 씨 보면요, 참 이 사람은 한시라도 지겨운 데가 없어요. 참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맨날 바쁘거든요. 맨날 뭐 할 게 있고 깨달을 게 있고 읽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그러면 그 한가한 은퇴한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참. 할 일 있어서 부럽네. 왜? 할 일이 없어. 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할 게 없으면 그 투병은 성공 못 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투병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귀중해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도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한순간 한순간마다 뭐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그거를 의미가 있어야 돼. 그렇죠?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뜻 없는 시간, 공허한 시간, 이 공허, 심심, 예, 지겹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참 심각한 고통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고통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이야기로 말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아, 그렇구나. 야 이런 걸 내가 몰랐네. 에? 이러면서 살다 보면 시간이 하루가 언제 갔는지를 모르게 즉 내가 오늘 하루를 뭐 있게 살았다? 오늘 하루 살은 보람이 있네. 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몰랐던 걸 어떻게 배워가지고, 이야.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은 어디 갔어요? 짝. 몸이 안 좋아. 몸 안 좋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이 명령이다.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부담입니다. 왜? 명령을 받았으니 나는 그 명령을 어떻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킨 대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쪽이 누구 쪽이에요? 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인, 본래 약속으로 주신 그 명령을 약속인 줄은 모르고 명령인 줄로 오해를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야 한대요. 그 부담이 된다는 것을 짐이라고 그래요. 짐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명령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나에게 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너희들이,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오지 않고 그 명령의 짐을 지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고 힘들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아? 천국을 가고 있는, 천국을 들어가 보겠다고. 그렇죠.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란 말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내게로 오란 말은, 그 말은, 내가 너희들 짐지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짐을, 사망의 짐을 다 내가 지고 가기로 하나님이 옛날부터 뭐 했지 않느냐? 약속했지 않느냐? 모세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나다. 누구의 짐을 져주기로, 지고하기로? 너희들의 진 짐을 지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가서 그 짐 때문에 너희들의 죽음을 져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의 짐을 다 내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너희는 그때부터 쉬는 사람이 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를 그 쉼을 안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지었던 짐을 어떻게 팍 내려놓는 날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어떻게 믿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지고 죽으실 거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의무감 그 짐 좀 내려놓고 좀 쉬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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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든 병든 유전자들의 회복은 휴식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쉴 때, 마음의 쉼이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활성산소만 계속 생산되고 SOD는 생산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들이 유전자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이 되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그늘 아래에 있다면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 있다면 그거는 사실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대신 져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서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뜻 있게 보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럴 동안에 내가 내 마음 속에 쉼이 있게 되고 그 쉼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알아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 속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를 뭐예요? 말아요. 부정적인 말이 탁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뭐 하라? 거절하라. 그리고 긍정을 선택하라.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거든 어떻게? 아무리 웃음이 안 나오도 어떻게? 웃어라. 예. 이거 한다고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도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악령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난 죽겠다는 뜻이죠. 응? 내 유전자 꺼버리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거절하시라.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웃고 응? 안 되면 내가 노트에 좋아하는 응? 그런 말씀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특별히 써놨던 것 그래서 쫙 읊어요, 소리 내서.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진선미, 진리의 말씀,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그 신비로운 힘이 내 유전자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켜고 회복시킬 것이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과의 투쟁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의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운 사람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만 재수없이 병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거는 악령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전자 쫙 꺼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짐지고 짐을 지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힘들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다. 쉼을 누릴 수가 없으면 치유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라면 약속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야 내가 날 수 있구나.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럴 때 우리의 짐은 없어지고, 네. 우리 쉼을 가지게 되고, 그 안식 쉼 속에서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열 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십계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십계명은 십계명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것은 열 가지 무엇이다? 언약, 약속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무슨 두 돌판이라고 부른다? 신명기 19장 9절에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궤. 그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른다? 언약궤라고 부른다. 법궤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법궤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번역을 잘못해서 법궤라고 부르는 거지 법궤는 없습니다. 언약궤입니다. 다 언약궤. 수십 번 나오는데 그게 다 언약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십계명이 어떻게 약속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네 마음속에 두지를 마라. 누구 이외에는? 나 이외에는. 자, 그렇게 하지 말래요. 명령을 했어.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현실적인 걸 더 좋아합니다. 예. 돈과 쾌락과 출세와,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것을 우상이라 그래. 그 우상을 다른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뭐예요? 본능이야. 여러분들도 암이나 걸렸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셨다면 아직도 뭐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지. 그렇죠? 응.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쫓고 있어. 무조건적 사랑의 신,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그 생명의 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 와서야, 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우상신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병들게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추구하라? 아, 무조건적 사랑의 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했을 때는 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만 지고 갔던 거요? 무거운 짐만 지고 갔던 거예요. 예. 네. 그 하나님은 다 조건적 하나님으로서 명령만 나에게 하시고 나는 그 의무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한테 명령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소? 약속만 하지.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명령하지 않고 약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보고 이루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 치유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I'm not, no 이렇게는 말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명령해봐야 우리 인간은 내 몸속에 있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 내 꺼진 유전자 하나를 내 힘으로 켜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명령보다 뭐 하는 하나님이요? 약속하는. 내가 못하는 거, 너희 인간들이 못하는 거,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약속해 주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이게? 명령하지 않고 약속하고 싶어 하는. 하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뭐요? 해주겠다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세상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주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조건적 세상에서는,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주인이 아랫사람 보고 맨날 뭐 하는 거요? 명령. 그리고 또 명령도 곱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갑질?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고 나에게 약속하는 필요한 거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뭐요? 섬겨 왔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병에 걸린 덕택에 아주 좋은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는 개념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왜? 왜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야? 명령하는 신이야. 많이 갖다 바쳐라, 잘 섬겨라, 그래야 복 주지. 그런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의무감에 병들어 있다, 이 말이야. 의무감에. 그래서 집 내려놓고 자유하세요. 그래도 뭐요? 겁나. 혹시 집 내려놨다가 어떻게? 벌 받을까? 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벌 준다고 배웠거든. 그게 이렇게 탁 세뇌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라. 자유하란 말은 때려치우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로부터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신다. 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잊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신? 무조건적 사랑의 신. 나는 명령의 신이 아니라 약속의 신. 이외에는 다른 조건적인 신, 너희들을 항상 부려먹으려고 갑질하고 너희들에게 의무감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신들은 이제는 섬기지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뇌가 딱 돼 있는데 의무감에,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게 안 되게? 우리 힘으로 해방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긴 쳤는데 방으로 돌아가면 바로 의무감을 그대로 의무감이 돌아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아시겠죠? 안 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거, 그 너희가 세뇌받아서 안 되는 죄, 할라 그래도 어떻게 안 되는 죄를,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도 알고 보니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뭐요? 약속이야.
그래놓고 제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기면 그렇죠. 이 우상을 섬기면 뭐 무슨 일을 잘 되게 하고 이 우상을 섬기면 뭐요? 여자가 많이 따르게 해주고 이 우상을 섬기면 돈을 잘 벌게 해줘. 이런 우상만 섬겼는데 그 우상신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짐을 지우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도 그런 거 섬기면 골로 갈 줄 알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그 우상으로부터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인데 내가 그 너희가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내가 죽어주고 너희는 그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아,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저기 마지막 예? 열 번째 계명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 우리 이웃 사람들 사는데 집이 너무 좋아 우리 집보다. 탐나요, 안 나요? 탐나요. 탐나. 혹시 탐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네. 자, 내 이웃의 아내나 또는 뭐요? 남편을 탐내지 말라. 탐나요, 안 나요? 네. 그렇죠. 본부장이 아무리 이뻐도 탐나게 하는 여자가 있게 없게? 어떻게 탐이 안 나? 좋은 걸 보고 어떻게 탐이 안 나? 그렇죠.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좋은 차를 좋아했거든요. 비싼 차, 좋은 차. 여기 우리 장 사장 차도 좋아요. BMW 큰 거. 완전 BMW, 벤츠, 뭐 요즘 그 랜드로버, 예, 아 좋아요. 그 지나가면 탐나요, 안 나요? 와, 탐나요. 근데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다고. 예, 아니 안 탐 안 내겠습니다. 이건 웃기는 얘기라 이 말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왜 그렇게 사람? 그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탐 안 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위선이야, 위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로 빠집니다. 왜 위선자가 될까? 어떤 경우에 위선자가 됩니까? 무서울 때 위선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
무서움, 그분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왜 무서운 분이에요? 조건적으로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조건적인 분이야. 그러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 인간이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벌 주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이제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명령을 명령이라고 믿게 되고, 그리고 명령을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자연히 무서워지지. 그렇죠? 무서우면 거짓말 하게 안 하게. 거짓말 하면서도 안 하는 줄로 안다고. 예, 네, 제가 절대로 탐내지 않겠습니다. 마치 자기는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탐 안 나. 난 탐 안 나. 난 탐 안 나. 그러므로 나는 십계명을 잘, 어떻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오해한다. 그러면 자연이 위선자가 되어야 안 돼요? 자연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거룩한 위선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믿어야 믿어요. 우리가 탐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탐내지 말라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말이야, 너희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응.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첫째, 뭐예요? 일단, 너희들은 탐심, 여러분, 그 탐심이란 것은요, 탐낸다고 하는 것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탐낸다는 거 아주 괴로워요. 저는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 그 당시 제가 1970년에 미국을 갔으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미국 가서 보니까 막 그때 벤츠 차라는 걸 처음 봤고, 그때 이제 미제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캐딜락이라는 차. 그거 보면 얼마나 탐이 나죠. 이야, 차가 저렇게 멋있는 차도 있나. 그 당시 70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는 일제 도요타에서 나오는 크라운이라는 차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크라운이 서울 시내 몇 대 안 됐어요. 그 막 크라운만 지나가면 뭐예요? 좋겠다. 그때는 그 차들을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가용이라고 불렀다고. 어쩌면 저렇게 멋있는 차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탈 수 있을까? 근데 도요타 크라운은요, 지금 말하면 어느 격이냐 하면 소나타급이었어요. 소나타. 소나타보다 한급 아래가 뭐예요? 아반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있어봐야 아반떼급이고, 가끔 진짜 부자들, 그 당시 부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당시엔 재벌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갑부. 그래서 그 당시 갑부에 딱 보면 아, 저 사람 갑부구나 하는 게 어떻게 뭘 보면 알아요? 네?
왜저 배나무 장이 아프예요. 예. 네? 갑부들이 크라운을 타고 그래. 그런데 미국 가니까 크라운 저리 가라. 와, 그 캐딜락, 예, 벤츠 다 지나가는 거. 다. 그때 그런 차만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과연 나는 앞으로 저런 차를 한 번이라도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저것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거 저런 것도 한 번 못 타보고 죽는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그때는 당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만 지나가면 내가 과연 앞으로 성공해서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못한다면,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임종시에 뭐예요?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아, 그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저는 성공해서 그 벤츠를 두 대씩이나 사서 타고 다녔거든요. 타고 다녔는데, 예. 네. 참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벤츠를 여러분이 주신다고 그래도 안 타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차를 타고 댕겨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그 탐내지 말라는, 내가 그 탐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건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은 못 감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야, 저는 혹시 우리 여기 장 사장이 저 BMW 나한테 안 주고 가나? 그러니까 탐심이 정말 한 90%는 어떻게 해요? 딱 줄었어. 아시죠? 그러나 100%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옛날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탐내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를, 탐심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지. 아셔야죠.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그 옛 약속은 뭐를 약속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무조건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야, 나는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게 돼요. 뭐예요? 이거라. 아, 이거를 내가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면 벤츠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예. 네. 이제는 그렇게 눈을 못 감을 만큼 스트레스 받지를 뭐요? 않게 된다, 이거지. 예. 네. 그것도 역시 결국은 그 계명도 탐심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도 결국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십계명이 완벽하게 그 약속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드디어 열 가지 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탐내지 말라. 앞으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그 주차장에 그 차 볼 때 탐을 약간 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면 신앙생활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열 가지 명령이 열 가지 약속으로 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의무감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의무감보다 우리 스스로 뭐예요? 아, 이렇게 좋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이제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벤츠 못 한다고 답답해할 거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그 약속,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약속들을 꼭 그 약속이란 것을 아시고. 그 약속은 사실상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뭐예요? 다 이루어 주신, 끝내 주신 약속이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은혜가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 다 켜지시고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그 의무감의 짐, 그 순종이라는 짐, 그것이 의무감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그 조건적 하나님의 그 주실 형벌을 겁이 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을 마음 놓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못하면서도 하는 척하고 정말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 드릴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 하나님이 명령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간이란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다 내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이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